조계종 총무원장 지류스님이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불교 교류를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진우스님은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남북 긴장 완화에 불교의 역할을 제안했으며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홍익표 위원장은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취임사 가운데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깊이 새겼다며 사회와 국민 통합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통합하고 할 때 그 종교계 어른들께서 큰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정치권만 갖고는 사회 통합이 어려운데 사회 통합이나 국민 통합 과정에서 종교계 어른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며 정치권의 자성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는 또 마음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빨리 편안히 해줘야 된다.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호소를 해서 강요하면 좀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홍 위원장은 사회 통합과 함께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우려하며 정치권에 앞서 민간, 특히 종교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남북관계 워낙 대치국면이기 때문에 평화와 그 남북 간의 화해에 있어서 우리 과거 전통적으로 이 7대 종단 중심으로 종교계에서 큰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남북 간의 화해협력, 평화를 위해서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진우 스님은 내년에는 남북불교 교류의 물꼬가 다시 트일 것으로 예상하며 불교 교류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내년쯤 되면 조금 이제 저희하고 좀 물꼬를 좀 트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정치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순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저희가 담당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북한에도 이제 전통 그 불교 문화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절도 많고 문화재도 많고 해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아마 접근하면은 조금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유연성이 있거든요. 이어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전통 문화재로 후대에 전승해야 할 보물이라며 불교 관련 문화재를 종교 문화재로 국한하는 잘못된 문화재 인식을 바로잡는 데도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